열린 세계 열린 방송 라디오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9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성훈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식사요법은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초기 환자라면 식사요법만 제대로 해도 약복용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개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과 운동 부족, 고열량, 고지방의 식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에 걸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채식 위주로 무조건 식단을 바꿔야 한다고 고집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기름기를 줄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거나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당 조절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일 역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당 수치를 많이 올리게 되고 지방간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식사요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바로 곡류와 어육류, 채소, 지방 등 여섯 가지 식품군을 자신의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골고루, 적당히,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건데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면 혈당 조절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올바른 영양소 섭취와 식단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대사증후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거죠. 이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아, 당 조절하면 물론 뭐 약을 드시고 또 운동을 병행해서 조절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식이요법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아, 식사요법이 네. 아, 약보다 약만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네. 약보다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군요. 아마. 근데 네. 주변에 보면 요즘 약들이 좋은 게 참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먹고 싶은 거 식단 조절 전혀 안 하시면서 먹고 싶은 거 탁 드시고 예. 예, 절제 안 하시고 뭐 약 먹으면 돼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좀 비유를 하자면 뭐 원자탄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네. 방패로 조그만한 거 가지고 막아보겠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제일 큰 문제가 먹는 데서 온 건데 그것을 방관을 하고 다른 약으로만 해보겠다. 네. 뭐 저도 뭐 매일마다 약을 수도 없이 처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상황이 그것을 조절하면서 식사를 같이 병행하라는 거지 네네. 하나만 하라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신장내과 네. 전문의가 처방하는 약도요. 여러분들 드시는 거 조절해 가면서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라고 주시는 거지. 네. 예. 그거 뭐 절제하지 않고 고기, 술, 뭐 단 거 전혀 뭐 상관하지 않고 다 드시면서 처방해 준 약을 먹으란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식사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식사들이 오히려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벌써 네. 말씀은 드렸지만 과일이 안 좋다고 나오죠.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나 무슨 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뭐 과일이 좋다고 말을 해요. 네. 근데 그 과일이 좋다고 말을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때 그런 뭐 엔티옥시던이나 이런 미네랄, 네. 비타민을 섭취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좋다는 거지 당뇨가 있으신 분이 당이 높은데 과일을 먹는 건 좋지가 않죠. 네.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학술적인 아니라 보통 쉽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채소는 보통 마켓에서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한테 채소가 어떤 게 좋습니까 하면 네. 뭐라고 해요?
싱싱한 거. 그렇죠. 싱싱한 거. 과일은 단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과일을 먹어서 아 여기 당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네네. 그 당이 맛있다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당뇨가 있는 사람은 네네. 과일은 좋은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겠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체내에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건데 거기에 또 바깥에서 무리한 당까지 넣어줄 경우에는 더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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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당을 먹을 때 콜라를 먹는 것보다는 과일이 낫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콜라에 있는 당이나 과일에 있는 당이나 당은 똑같은 당이에요. 같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결과는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콜라에서 오는 당은 그 완전히 당이라서 바로 흡수가 되고 네. 과일에 있는 당은 그 당 이외에 다른 미네랄이 있고 또 그리고 네. 파이버가 있으니까 파이버가 이제 흡수를 좀 저하를 시켜서 흡수가 좀 더디게 돼요. 그러니까 당의 수치가 조금 덜 올라갈 수는 있으나 네. 결과적으로 끝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만 가지고 하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저희가 이제 식간에 네. 과일 같은 걸 드시곤 하는데 과일보다는 뭐 샐러리나 오이, 당근 같은 채소 종류로 네. 예, 간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는 무리가 없겠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당뇨 환자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설탕이 들어가는 건 다 기피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은요 설탕 대체 용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흔히 뭐 올리고당, 뭐 요리당, 그러면 아가베 네. 시럽이나 스테비아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설탕하고는 성분이 다를지라도 실제로 당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몸 안에 들어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과당, 뭐 프룩토스, 글루 여러 가지 당의 종류가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해가 되느냐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결론은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스윗 인로 같은 네네. 그런 것은 이제 뭐 다이어트 콜라 이런 데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없고 네. 그래서 그거는 혈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꼭 당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네. 문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컨트러버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컨트러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을 올리지 않고 제로 칼로리니까 먹었는데 그런 먹은 사람들이 더 뚱뚱해졌다 하는 네. 그런 보고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 분비가 돼요. 그 당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과다한 당이 들어올 때는 저장을 하기 위한 인슐린이 나오는데 네. 그 작업이 혀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네네. 그래서 다른 음식이 들어오면 뇌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게 위로 들어가서 소화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네. 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왔는데 칼로리가 안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축적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다이어콜라를 드시는 분들이 다이어콜라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그쵸? 드시죠. 햄버거와 네. 만약에 그 다이어콜라를 먹었다면 그 다이어콜라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됐고 네. 그럼 되면 나머지 들어온 음식의 칼로리를 다 저장하는 쪽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지방이 더 이게 살이 비만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우리가 그 논문들이 나왔는데 근래 들어서 저번 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냥 네. 콜라보다는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스윗인로를 하는 게 네. 웨이트 러스에 도움이 된 게 보였다.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전에 아까 그 다이어트를 콜라를 먹으면서 햄버거를 먹었다. 그러면
찌겠지만 네.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근데 콜라를 먹고 싶어서 다이어트 콜라를 먹고 네. 그 다음에 먹는 걸 되게 조절을 했다면 네. 당연히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보면 어떤 거는 더 살이 쪘다 하더라, 어떤 거는 뭐 도움이 된다. 네.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결과를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점심으로 지금도 다이어콩, 뭐 다이어 스프라이트 드신 분들 참 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다이어트 음료에는 또 그런 게 숨겨져 있다는 걸 정보로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먹었을 때 내가 나머지 먹는 것이 네. 더 살이 찔 수 있는 가능성을 하니까 네. 더 네.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설탕 대체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하고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 원래 그 콜라 같은 경우도 그게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원래는 설탕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설탕을 쓰다가 그게 이제 옥수수 그 설탕을 만든 그 수수에서 사탕수수. 나왔는데 네, 사탕수수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70년대인가요? 언제 그 콘시럽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지금도 콘시럽을 쓰죠. 그게 네. 싸고 더 확실한 다른 맛을 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인슐린 분비를 더 자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비만을 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설탕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네. 예. 그러니까 당을 배제한다고 이제 대체 용품으로 쓰시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인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그 인그리디언을 확인하실 때 꼼꼼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기름기를 굉장히 또 제한을 하시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 그러니까 아주 뭐 흰살 생선이라든지 네. 레드밋이 아닌 와인밋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배가 좀 헛헛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 난 고기를 안 먹으니까 좀 더 먹어도 돼. 네. 라면서 이제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세요. 근데 네. 그것도 문제죠. 예, 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괜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는 사람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단순하게 뭐뭐뭐 하지 말라 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이거 안 하고 요걸로 대신할까 네. 이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자꾸 잔머리를 쓰면은 더 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칼로리 카운트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칼로리 카운트를 한다는 지금 칼로리 카운트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먹는 거마다 네. 다 그게 몇 칼로리인지 세가지고 네. 자기가 2000칼로리만 먹겠다 하루에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자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자기의 입에 들어가는 100% 칼로리 카운트를 해서 조절을 네. 하면 괜찮기는 한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다 카운트를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00칼로리를 먹기로 생각을 했는데 네. 1500밖에 못 먹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500을 엑스트라로 먹게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3000칼로리를 먹는 결과를 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꼭 잔머리를 굴리다가 더 안 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지금 이제 한국분들 중에서 이제 건강 생각하시면서 가장 큰 그 잘못을 하시는 것이 무조건 줄이는 거예요. 무조건 줄이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고기를 먹을 때 굉장히 프라이드 푸드 해가지고 프라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가공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프로세스가 된 걸 먹어서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고기 자체가 우리 몸에 해를 크게 많이 끼친다는 건 아니란 말씀이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문제가 네. 그것과 탄수화물이 섞이면 별로 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요즘 한간에 이제 사람들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제 고지방, 저탄소, 네네. 뭐 식단 해가지고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네. 굉장히 줄이는 그런 식사 방법이 있고 네. 있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제 환자를 보면서
아, 이분이 굉장히 잘 따라오겠다 할 때만 그 얘기를 해요. 고지저탄 방법을요. 예. 근데 보니까 고지저탄은요, 그렇게 극단적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익스트림리하게 뭐 아주 기름기가 많은 베이컨을 네. 버터에 튀겨가지고 그거를 먹는다든지 끼니마다 뭐 네. 네 줄씩 다섯 줄씩. 근데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저탄소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완전히 그런데, 거의 컷오프를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예. 아, 이 고지방 저탄소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건 미국 사람이 하는 거를 그저 그냥 이미테이션을 해서 따라온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먹는 식사 방법이 굉장히 탄수화물을 빼놓고는 굉장히 안 좋은 네. 그 지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잘라버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먹는 거에 대한 크레이빙이 네. 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로 그런 식사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 키는 저탄수화물을 하지만 네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때는 뭔가를 먹고 허기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칼로리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지방, 고기 이런 네. 식으로 하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아킨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네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을 많이 먹는 식사였는데 황제 다이어트라고 했죠. 그렇죠. 예, 네. 그것도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적게 먹는 게 키였는데 네. 물론 이제 그거 대신 탄수화물 적게 먹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추출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그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탄수화물을 같이 섞어버리면 네. 아니암만 못해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모든 다이어트 방법의 키는 저탄수화물에 저희가 요점을 맞춰야 되지. 그렇죠. 예, 그걸 앞에 있는 뭐 고단백이라든지 고지방에다가 포커스를 하게 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식이요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에서 막 이렇게 튀기고 굉장히 기름진 거를 먹는데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먹는 거에 포커스를 해요. 네. 먹는 거에 포커스를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거를 피하는 방법을 하고 그걸 피하고 나면 뭔가 대처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대처하는 걸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러니까 네. 피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네. 끝에 가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뭘 먹어요? 먹는데 네. 얘기가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먹는 거를 말을 해주고 피할 거를 뒷전으로 가다 보니까 그 피할 거죠. 거를 예 네. 피할 거를 그대로 그래서 고지방 중탄수화물 식사가 네. 돼요. 아. 그렇게 되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뇨와 이제 그 올바른 영양 섭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고지저탄이라는 거 네. 고지방을 드시고 탄수화물을 아주 많이 극소량으로 줄이는 것이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의 식이요법에 도움이 됩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에서 뭐 인슬린을 하신다거나 뭐 네. 셀포닐유리아 계열의 약, 뭐 글리피자이드, 글리브라이드, 글리메프라이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하루아침에 확 줄여버리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같이 줄여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하시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네. 그거를 조절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디렉션대로만 잘 따라한다면 고지저탄이 식이요법에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건 혼자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담당 주치의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디렉션 하에 그 잘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기 마음대로 뭐 좋다더라 해서 이제 따라하고 이러시면 네. 안 되는 거고. 네. 뭐 이제 뭐 대중을 위해서는 뭐 자기가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하나만 먹고 네. 다른 걸 안 먹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자기 혼자 어느 정도 식단을 조절을 해도 저혈당이 빠지는 않습니다. 그 메포르민이라는 약은 저혈당을 일으키는 약은 아니고 네. 요즘 나온 약들이 새로운 약들은 저혈당을 안 빠
드리는데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전에 말한 글리미프라이드, 블리페자이드 이런 약들이 저혈당을 빠뜨리니까 요즘 쓰지 말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쓰신 분들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다 바꿔야 되는데 못 바뀌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걸 할 때는 자신 의사와 그 점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보면 예비당뇨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 전 단계라고 저희가 그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충분한 식이요법과 운동 요법을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미 당뇨 초기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으로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의사와 상의 없이 뭐 본인이 음식을 조절 잘해서 먹으니 약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끊게 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의사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와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자기 의사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상의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 혼자 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이 10년 전에 당뇨를 진단을 받았다거나 몇 년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혼자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와서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엉망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지도가 없이 어떤 이제 매스컴에서 들은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왜곡이 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니까 정확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식단 같은 거를 의사들이 강의를 할 때도 다른 의사가 그 강의를 들으면 맞는 말을 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그걸 들은 환자들이 좀 전처럼 먹는 거에 포커스를 했고 뭘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거에 그럼 이거 먹어야 되겠구나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먹고 다른 거를 추가로 먹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는 질문을 좀 바꾸십시오. 닥터를 만나신다면 무엇을 먹으면 좋아요가 아니라 제가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음식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빠르다는 거죠. 훨씬 더 조절이 잘 되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당뇨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서 안 먹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몇 번, 5, 6번을 말을 했는데 딱 하면서 그러면 뭐를 먹어야지 좋아질까요? 끝이 없어요. 사람이 원래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러는데 한국분들은 특히 30대, 특히 40대 이후 되신 분들은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빨리 발전한 거기 때문에 40대 이후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힘든 시대를 겪었던 분이라서 듣는 40대 서러워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밥을 먹으면서 만나고 인사도 저녁 드셨습니까가 되고 이런다 보니까 먹는 거를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저희가 미디어에 보면 특히 이제 주말에는 어떤 한 섹션이 전부 다 음식 이야기로 채워질 때가 있고 요즘 슈퍼푸드가 뭐다, 각광받고 있는 건강 식품과 음식들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지면을 장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걸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이 당뇨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큰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100% 이해를 해야 되는데 80% 이해를 해가지고 그 20% 때문에 망가지죠. 그럼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의에게 이렇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먹으면 좋텐다. 이걸 먹어도 될까가 아니라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뭘 받아들이는 게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좋다 하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잘못된 식생활을 이걸로 안 하고 이것으로 바꾼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빵을 좋아해 하면서 빵 먹고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어떤 게 음식이 예를 들어서 호두가 뭐에 좋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밥 먹을 거 안 좋은 거 다 먹으신 다음에 밥 먹고 이제 그 다음에 호두를 한 주먹 해가지고 드시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당뇨에 어떤 식단이 좋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국수, 빵 아니면은 떡볶이 이런 거 대신에 그거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것과 이걸 짬뽕을 시켜서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자기가 먹을 만큼 70%는 나쁘게 네. 먹고 네. 아, 30%를 먹는 게 아니라 50%를 먹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 120%를 먹게 네. 되면 아, 아니야만 못한 경우를 아, 만들 수 있죠. 네, 대체 요법을 하실 때는 대체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드시면서 대체 음식 같이 먹으시면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건 네. 예, 식이요법이 전혀 안 되는 건데요. 항상 식단 관리를 하실 때는 본인 자의대로 하시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 또는 신경내과 전문의들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하시는 게 당뇨 관리를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시고 당뇨 환자들의 올바른 영양소 섭취와 식단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아, 제가요, 저기 당약을 먹은 지가 한 2년 됐는데요. 네. 저번 5월 달에 가서 그 피검사 하니까 6.7이 나왔어요. 먼저 본 한 3개월 전에는 6.7이 6.6이 나왔는데 네. 그랬는데 그 당 혈당기 왜 그 당 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고장이 날 수가 있나요? 네. 아, 그 혈당 기계가 아, 네. 보통 보험회사에서 커버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 임상 실험했던 보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웬만큼 맞긴 맞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브랜드가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학교 예, 예. 제가 지금은 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얼트라 타치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게 예, 이제 예. 제일 정확하다고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보통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 하고 한 100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제가 그런 걸로 좀 돈을 주더라도 그걸로 쓰시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니까요. 제가 그 거기서 병원에서 쓰는 그걸 썼는데 한 얼마간을 썼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병원에 갔다 온 지가 한 6.7 나와가지고 갔다 온 지가 한 2주 됐는데 제가 혈당을 재니까 저는 그렇게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34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쟀어요. 병원에서요? 집에서요? 예? 집에서요? 예. 그랬더니 예. 조금 있다 또 한번 재보니까 또 뭐 200 얼마가 나오더라고. 예, 그 기계 문제예요. 한번 재니까 굉장히 또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 몸에 아니요. 기계를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기계를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냐 하니까 혈당을 쟀는데 그게 한 5분 있다 재고 10분 있다가 잰다고 해서 그 혈당 수치가 갑자기 그렇게 막 그냥 많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동은 없죠? 네. 아, 그러면 그게 기계 문제예요. 그래서 네, 예. 300이 넘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재보니까 200 얼마로 나오다가 또 한번 재보니까 그때 가서는 6.7이 나오셨으면 뭐 300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글쎄, 저는 네. 저는 아주 뭐 보통 한 200까지도 안 올라가 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계가 문제일 것 같으니까요. 기계를 하나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지금은 저희가 혈당을 조절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혈압기도 많이들 쓰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혈압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불량이 많습니까, 박사님? 예, 혈압기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네. 보통 제가 특정 회사를 프로모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코스코 같은 데를 가셔서 사시면 네. 대충 거기는 굉장히 좋은 거를 안 갖다 놓는데 네. 나쁜 것도 안 갖다 놔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어중간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네. 코스코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데 네. 가시는 분은 거기서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혈압 관리할 때는 꼭 혈압계는 네. 그 팔에서 손목이 아니라 네. 팔에서 재는 거를 사시는 게 좋고요. 네. 뭐 브랜드는 옴론이라고 OMRON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월그린이나 CVS 같은 경우는 네. 아, 굉장히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네. 팔아서 제가 네. 이렇게 제품을 보면 중국제로 뭐 한 2주, 3주 재보면은 맞다가 한 3주부터 안 맞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데 가셔서 사실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그렇군요.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어중간한 가격대는 게 한 4, 50불 때 정도 되는 거예요? 예, 한 50불 정도에서 60불 정도는 주셔야 네. 되는데 예. 그런 그 CBS 월말 이런 데서는 대충 맞춰 놓을 때도 있는데 네. 굉장히 품질이 안 좋은 게 오히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네. 어렵고요. 네. 그거 네. 선택을 뭐 현명하게 청취자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그 방금 전에 혈당 재셨을 때랑 마찬가지로 네. 혈압도 처음에 쟀을 때는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다시 뭐 불과 한 30초나 1분 후에 다시 쟀더니 좀 낮게 나오고 그 다음번에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이러는 이유 이것도 이제 혈압계의 문제인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집에서 재셨다 하면은 네. 기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50%는 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쟀느냐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언제 쟀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뭐 가드닝을 하다가 들어오자마자 네. 딱 재시면 첫 번째가 제일 높을 거고 정확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뭐 한 2, 3분 있다가 재면 네. 뭐 10 정도 더 떨어졌을 수 있고 혈압은 수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재면은 굉장히 높겠죠.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자신이 병원만 오면 높다. 그러면은 집에서 혈압을 재는 기계를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네. 병원에서 잴 때 같이 재보면 네. 비슷하게 나오면 집에서도 집에서는 낮은데 병원만 오면 높다. 그러면 네. 진짜로 환자가 좀 긴장을 해서 높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같이 됐는데 자기 집 거는 120인데 병원에서 190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기계 바꾸셔야죠. 불량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재는 혈압기하고요. 집에서 재는 혈압기 확실히 좀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 사는 게 50불, 60불짜리지만 병원에서는 5,000불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정확은 해요. 근데 병원에서 있는 거는 좀 빨리 잴 수, 그러니까 센스티브해서 빨리 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네. 좀 정확한 것도 있지만, 근데 보통 집에서 사는 것도 웬만하면 좀 굉장히 정확해요. 요즘은 그렇군요. 기계는. 아. 근데 이제 만약 5년 정도 이상 쓰셨다 그러면 네. 거기서 혈압을 잴 때 고무 바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낡으면 네. 공기가 살짝 새기 때문에 혈압이 뭐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시간이 지났다면 바꾸셔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혈압기에 들어있는 배터리 같은 것도 혈압을 재는데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배터리보다 이제 아무래도 그 펌프하고 그런 공기가 샌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네. 있을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카톡 질문 보겠습니다. 당뇨를 10년 넘게 가지고 처방약 잘 복용해 오고 계신 70대 청취자신데요. 근래 그 미러멜론이라는 열매를 가루로 복용하면서 A1C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셨대요. 네. 이거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괜찮은지. 네, 괜찮습니다. 물으셨습니다. 미러멜론은 네. 한 지금 한 25년 정도 전부터 의학계에서 네.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뭐 여기서도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그 비럴멜론 여주라고 하죠. 네. 그 선전이 많이 나갔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당뇨에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뭐 약으로 먹어도 되는 거고 저희 마켓 가면 많이 파는데 예. 음식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는 거고요. 예, 뭐 조리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네. 차로 많이 드시고 예. 보통 중국 사람들이 먹던 거였죠. 네. 그래서 한국 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미국에서도 비러멜론 얘기는 20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그건 인정이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한림타운에 좀 얘기가 들어온 겁니다. 신장내과 예. 전문의가 이건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비러멜론은 약 드시면서 같이 잘 조절의 의미로 네. 드시지 약 끊고 그것만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식사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뵀던 분인데
두 번째 오셨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 네. 그 A1C가 11점 몇이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11점 네. 몇이면 굉장히 안 좋아서 보통 미국 의사 같았으면 처음부터 인슬린 주사 놓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안 좋았는데 네. 그분한테 제가 한 뭐 20, 30분 동안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했어요. 이러다가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첫 번째니까 약 하나만 아주 약한 약 하나만 네. 시작을 해서 보자고 한 달 있다 오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네. 극적으로 그 식사 조절을 하셔가지고 네. 3개월 동안 조절을 해서 다시 피지 검사를 해보니까 5.7인가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스토리를 모르고 5.7만 봤으면 당뇨 없네요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근데 그분이 제가 준 그 약 하나로 절대 그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예. 자기가 식사를 조절했기 때문에 내려왔고 네. 그 약 하나는 솔직히 들러리를 쓴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 같았으면 약을 안 먹고도 그게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험한 말을 해도 네. 환자분들이 100명 하면 한 3명, 4명만 네. 그런 극단적으로 이렇게 바꾸시지 네.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을 주는 거죠. 자,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조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그 약은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들러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러리를 사와주는 거고 메인은 식사요법이라는 네.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도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 박사 모시고 당뇨 환자들의 올바른 영양소 섭취와 식단 관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지금 60대 초반이고요. 네. 당뇨 약 메타포민 먹고 콜레스테롤 약하고 베이비 아스피린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작년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도 그 심장 GFR 수치가요. 네. 저보다 좋아서 정상이라고요. 네. 저는 성인병 당뇨 그런 거 없는데도요. 네. 근데 A1C는 한 6.7 정도에서 그냥 조절 그 정도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요. 남편이요. 남편분이 6.7이라고요? 예, 아직 네. 정상, 그러니까 약을 두 개 먹으면서도 콜레스테롤과 A1C가 네. 아주 정상 레벨은 아니고 네. 그냥 그 선생님이 그 중간 정도 관리되는 정도잖아요. 네. 예, 그 정도에서 계속 되어 왔는데 네. 지난달인가 5월 달에 그 피 검사한 수치에서 GFR이요. 네. 여기 보니까 무슨 GFR이 두 종류 있는데 하나는 non-AFR 써 있고 하나는 non-AF예요. 그거는 흑인들을 위해서 흑인들은 숫자가 좀 더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육들이 많아서. 그래서 흑인이 아닌 사람들 해서 non-AF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 수치가 5월 달에 검사한 거에 non-AFR이 71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프리칸이 82 이렇게 나오니까 네. 남편이 되게 뭐 자기가 신부전 뭐 1기로 내려갔다고. 2기죠. 아, 이거 2기예요? 예, 1은 90 이상이고. 72라고 보통 우리가 3기부터 만성 신부전 실제로 이제 신장내과 의사한테 오는 저기가 이제 59 이하 3기 이상부터 보거든요. 예, 근데 여기 아웃 오브 레인지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게 네. 아웃 오브 레인지를 우리가 3기부터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아웃 오브 레인지에 안 돼 있는데 이게 벌써 2기면은 2기를 꼭 비정상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당뇨하고 콜레스테롤이 벌써 한 20년,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네, 예. 관리는 하셔야죠. 6.7이니까. 관리는 한 게 그정 약 먹고 관리 한 게 지금 그거잖아요. 네, 예. 그 정도면 약을 드시면서 식단 관리 좀 더 하시고 운동하시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이게 벌써 2기면은 네.
남편이 그 콩팥 부분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한 3, 4년 전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정상이었는데도 선생님한테 가서 그 GFR 수치가 남편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었어요. 네. 사기 경계선 그렇게 나왔는데 네. 그다음에 다시 했더니 다시 정상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남편도 무슨 그렇게 먹는 약이 지금 3개 있는데도 뭐 비타민 뭐 또 귀에서 소리 난다고 그렇게 약을 먹는 걸 좋아해 갖고 예. 지금 음식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뇨만 먼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너무 신장에 대해서는 먹으면은 예. 나쁜 게 아닌가 해서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메폴민 정도는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드시는 게 낫겠네요. 귀에 소리 난다고 무슨 약 맥클리진 비타민사 먹고 뭐 여러 가지를 예. 너무 많이 먹는 게 혹시 그거는 주치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은 마구 안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네. 하여튼 여쭤보고서 뭐든지 네. 먹어야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그 식이요법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당뇨의 전반적인 또 질문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 네. 식이요법 궁금하신 분들, 네. 또 박사님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곧 있으면 가셔야 되는데요. 네, 네. 좀 어떻게 정보를 다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페이스북하고 네, 네. 통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는데 예. 그쪽으로 해서 많은 정보를 제가 좀 길게 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유튜브에서 조동혁 내과 그렇게 그 서치를 하면은 네. 나올 겁니다. 목록이 쫙 뜨는군요. 네. 예. 그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조동혁 내과만 치시면 여러분들 그 당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긴 시간 충분하게 이제 자세한 정보로 강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시간 있으실 때 들어보시면 그 관리하시는 데 참 도움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네. 전문의의 깨알 같은 정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예, 정보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전화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한 30여 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연결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대신 더 깊은 상담과 진료 원하시는 분들은요. 조동혁 내과 신장내과로 전화하시면 되겠는데요. 13674-8282번 13674-8282번으로 먼저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박사님, 당뇨 식단 관리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예 좋은 하나만 해주시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식단 관리고 그 다음에 약이니까 식단 관리에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먹는 것 중에서 무엇이 나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뭐가 좋다더라를 찾아서 드시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당에는 굉장히 큰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고 식단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신장 내과 전문의 조도혁 박사와 함께 좋은 정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9일 금요일에 보내드릴 라이브 데스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상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주식회사 설립 시 파트너와의 분쟁 방지 방법 등 최신 상법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와 관련한 여러분의 상담받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현숙 진행의 이정은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최용호의 시사 포커스 1540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